오늘 분위기가 좋습니다. 다섯 명의 전문가 모두 상승장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호 전문가 에스콘에게 관심 갖고 있고요. 다올투자증권의 이성훈 차장, 스튜디오 드래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한투자그룹의 현상철 본부장, 인피니티 헬스케어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 2차전지 관련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 대구백화점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다올투자증권의 이성훈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미국 CPI가 둔화되면서 이제 금리 인상이 끝났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어제 미국의 CPI가 정말 중요한 상황이었는데요. 뭐 예상치보다 좀 하회한 3.2%를 좀 발표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장이 엄청 좀 안정을 좀 찾아가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사실상 S&P와 나스닥 모두 좀 강하게 좀 상승을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나줬는데요.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소비자 물가 지수도 전월 대비 좀 둔화되는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사실상 올해 안에 금리 인상은 거의 뭐 0%에 좀 도달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 증시는 좀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들을 좀 불러일으키면서 상승세가 좀 이어졌다라는 점이 좀 특징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것은 우리나라 시장에도 당연히 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 시장은 좀 거래 대금 자체가 좀 줄어든 상황이어서 이 상승폭이 얼마나 좀 이어질지에 대한 여부들은 좀 거래 대금 증가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행인 점은 한국 증시도 전일부터 2차전지가 이제 낙폭을 좀 줄이고 좀 되돌림 상승세가 이어졌다라는 점. 거기에 따라 반도체 섹터들도 추가적인 수급들이 좀 들어올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어제도 시장이 좀 반등은 했지만 외국인 수급들을 체크를 해본다라면 오히려 코스피는 장 막판 좀 매도 물량으로 좀 전환이 됐고요. 선물 쪽에서만 좀 수급이 들어온 점에서 좀 수급이 좀 많이 들어와 주는 것이 좀 우리가 중요할 것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도 미국과 동조하면서 상승세가 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3분기 실적이 마무리되고 이제 새로운 좀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이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시장이 좀 안정을 좀 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미국 증시에 긍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시면서 일단 거래 대금의 증가가 중요하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성훈 사장님. 자, 오늘 어떤 준비하면 좋을까요? 우선 지금 현재 오늘 뭐 매크로 지표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좀 환율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외국인 수급을 좀 긍정적 요소로 만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지금 어떻게 최근에 시가총액 비중이 큰 반도체와 2차전지 어제도 그랬지만은 이 수급에 대한 유입에 대한 기대감이 크죠. 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이 어떤 수급적인 우리나라 내적에서의 불안함이 아예 가신 건 아니겠지만 지금은 이제 이런 내적인 수급보다도 이런 미국 쪽에서의 그런 매크로 지표의 영향이 더욱더 이제 크게 시간이 지날수록 영향력이 커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전날 같은 경우에는 이 CPI에 대한 즉 CPI 발표 전에 이 기대 심리가 우선 그 테슬라 쪽에서의 이 긍정적 이슈와 함께 올렸다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오늘 시장에서는 확인하는 과정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저는 좀 대부분의 어떤 섹터가 상승세로 보여주겠지만 이 반도체와 2차전지 쪽에서의 상승세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어진다고 한다면은 향후에 어떤 수급적인 이 트러거가 좀 많이 소멸되는 과정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도 외국인들 수급이 우호적으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은 그 전에 이런 CPI 발표 전에 외국인들이 많이 샀었던 종목들과 섹터에 대한 부분을 더욱더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인 매수 관점으로 좀 들어가는 경향이 좀 크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떤 불안한 심리에서 샀던 종목들을 더 강하게 살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CPI 발표 전에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던 종목들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에스코데엑이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핸드폰 부품 제조를 주로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자회사를 통해서 1차전지 쪽에 대한 제조업과 이산화탄소 저감 장치를 좀 제조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이슈로 부각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좀 가져보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과 사우디 산업단지 프로젝트에 참여가 좀 확정이 됐고요. 또 이달 말 또 직접 사우디를 좀 방문을 해서 합작법인과 투자 유치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내에서 검침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한 참여 기대감들이 좀 있는 모습이어서 거기에 따라 좀 시세가 좀 들어왔던 부분들이고요. 어저께도 좀 강한 탄력세를 좀 보여주면서 외국인 수급들이 좀 들어왔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뭐 추가적인 상승을 좀 노리시면서 대응을 해나가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현재 구간대에서 좀 보시면은 지수 조정 국면에서도 좀 접점을 좀 높여나가는 박스권의 흐름들이 좀 이어졌고요. 기준선과 구름대 상단에 좀 돌파되어 있는 시점이라고 감안해 봤을 때 다시 한번 좀 거래량이 좀 동반될 때는 좀 큰 시세를 한번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는 만큼 이 점에 대한 모멘텀을 좀 참고하셔서 눌림목 자리를 이용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에스코넥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사우디 관련 모멘텀을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훈 사장님. 저는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제 외국인들이 그 전에 좀 많이 샀었던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지금 큰 우호적인 상황으로 간 게 확인됐을 때는 더욱더 확인해야 그 관심이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지금 13거래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죠. 지금 3분기 영업이익도 예상치보다 굉장히 좀 좋았었고요. 지금 작년 대비해서도 한 15% 이상 늘어난 219억을 좀 기록했는데 그만큼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한 이 그전에 어떤 OTT의 그 수요에 좀 많이 연동이 됐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스튜디오 드래곤이 그 전에 어떤 제작 편수나 뭐 회차 방영은 좀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이 제작하는 뭐 드라마나 이 영화에 대한 이 제작비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이 집중과 선택을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이 좀 잘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 부분은 이 3분기 때 영업이익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3분기 때 본다고 했을 때 전체적인 어떤 방영 회차나 TV나 이 OTT 쪽에서 방영 회차는 작년 3분기 대비해서 거의 반으로 줄었죠. 하지만 이 제작 편수가 그 제작 편수 대비해서 이 제작비가 늘어나는 과정으로 가고 있고 특히 또 제작비 안에서 이 비용 효율화를 많이 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AI, 뭐 기술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제작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효율화를 많이 한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 재무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 스튜디오 드래곤이 그동안에 노력했던 부분이 지금 3분기 때 효과를 발휘하고 이 부분이 4분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도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계속 스튜디오 드래곤의 매수세를 유지한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어떤 스위트홈 2, 뭐 경성 크리처, 뭐 라인업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지금은 시장에서의 이 OTT 플랫폼 쪽에서의 수요는 꾸준하게 계속 늘어나는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또 이제 이 중요한 부분이 이제 체력이죠. 어떻게 보면은 내년에는 이제 방송 광고 시장이 회복이 되는 시점으로 간다고 한다면 뭐 채널 평성도 뭐 정상화가 되는 상황이고 또 이제 그 해외 판권을 확보한 일부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동시 방영 이상의 리쿱을 이 개선 효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그런 부분을 본다면 이 스튜 드래곤은 지금 현재 주가가 낙폭을 회복하는 과정으로 가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주가, 지금 증권사 같은 경우도 목표 주가를 8만 원 이상으로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매수 관점 접근에도 무리가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 관심 종목을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3분기 호실적을 기록한 점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이 긍정적인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